안녕하세요. 설정입니다. 오늘 저는 문예회관에 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과 초청 기획전이 열린다고 해서 기획전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전시회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곳이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제3전시실입니다. 임성우 작가님의 작품전, 마음풍경이 열리고 있는 곳이에요. 임성우 작가님은 제주의 자연 풍광을 신화적으로 재해석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 한 점 한 점이 제주도를 그리기는 했는데 뭔가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작품명은 용두암을 찾아서라는 작품인데요. 백록이 두 마리가 여기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향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 용두암 보이시죠? 용두암인 것 같아요. 작품들을 보면서 여기 내가 아는 곳인데 하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보면은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여기 형제섬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와,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부글 막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 오름으로 추정되는 화구 안에 샘이 있고 말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때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게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보면은 종이가 일반 종이랑 약간 달라요. 오돌토돌하죠. 이게 스크래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이가 있으면 그 도화지를 한번 칼로 긁은 다음에 채색을 하고 다시 칼로 긁어내는 작업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작품이 일반 수채화하고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작품을 보고 한라산 아름다운 오름이 많구나,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꼬불꼬불한 이 길은 우리네가 가는 길, 저 멀리 한라산을 향해. 근데 이 한라산 위에 여러분 십자가 보이세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언가, 이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이거를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12월 8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